KB스타즈 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오늘 양 팀의 맞대결 이 4연승 중인 KB스타즈, 2연승 중인 KB하나은행 알 수가 없는 승부라고 보여집니다. 네, 후반기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KB스타즈는 심성현과 염유나, 강하정, 손튼과 박지수가 베스트5로 출전했습니다. 최정예 선수들을 내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죠. KB하나은행입니다. 신지현, 강희슬, 그리고 고아라와 백지은, 파커 선수인데요. 아무래도 이 신전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또 선발로 출전한 모습이 있고요. 네. 강희수 선수의 석점도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김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시즌 전에 아팠던 이 발목 부상 때문에 네. 오늘도 좀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거든요. 예. 1라운드, 2라운드는 KB스타즈가 승리를 챙겼습니다만 3라운드 대결 12월 12일에 부천체육관에서 펼쳐진 경기에서는 75대 69로 KB하나은행이 승리를 챙겨갔습니다. KB스타즈의 최근 7경기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최근 봤을 때는 이 평균 득점에 비해서 실점이 확실히 좀 더 줄어들면서 득점도 줄어들면서 실점에 있어서 실점을 더 앞세우면서 경기를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, 이기긴 이겼지만 팬들 입장에서 썩 보기 즐거운 경기는 아니었어요. 네. 네, 아무래도 농구라는 것이 득점이 많이 나야 되기 때문에 뭐 KB스타즈를 대표하는 외곽이 좀 많이 터져야겠죠. 네. 4연승 기간 동안에 득점력이 최 60점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이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실점으로 경기를 가져가고 있는 KB스타즈입니다. 네, 최근 4경기의 상대 외곽 허용률이 16.8%밖에 안 됐거든요. 네. 그만큼 외곽 수비가 좋았다는 의미인데요. 예. 자, 오늘도 KB 하나은행의 외곽을 잠재울지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